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돌체구스토의 마이애미 모닝 블렌드 캡슐 커피입니다. 이 캡슐은 저는 마트에 갔다 우연찮게 봤어요. 돌체구스토에서는 이런 캡슐 디자인 못 봤는데 하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셔보면서 또 즐거움을 찾아보고 맛은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돌체구스토 마이애미 모닝 블렌드 캡슐 커피 설명드릴게요. 마이애미 돌체구스토는 은은하게 열대 과일 향이 느껴지는 밸런스 좋은 커피라고 합니다. 어떤 종으로 어떤 특징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설명에서는요. 아마도 블렌드 커피일 텐데요. 강도는 5이고요. 그래서 강도가 그렇게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봤었던 특징은 여기에 엑셀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돌체구스토 구형 머신 쓰시던 분들은 아마도 파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에 좀 나오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길이 갔었던 건 특히 설명 중에 모닝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마시기 전에 어떤 특징인지 사실 저는 대략 느낌도 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리뷰를 할 때는 에스프레소로 계산해서 3칸, 레시피인 7칸, 마지막으로 엑셀로 다 마셔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향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코를 막 자극하거나 어떤 확실한 특징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미묘하게 산미가 좀 잡히기도 하고요. 강도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 치고는 조금 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향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코를 막 자극하거나 어떤 향이 확실하게 잡히는 건 아니에요. 미묘하게 산미가 좀 잡히는데 강도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치고는 생각보다 연합니다. 아주 맛이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맛이 좀 많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게 있으면 아마 좀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의 커피들이 물이 더해졌을 때 생각보다 좋은 맛과 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요. 한번 물을 7칸으로 올려서 맛을 보도록 하죠. 향은 아주 연하게 느껴집니다.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은은하게 잡힙니다. 부드러운 커피의 향인데요. 맛을 바로 보도록 하죠. 거의 마지막 그 절벽에 손을 매달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단 향과 맛은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물을 더하면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예전에 유재석 씨가 아메리카노를 물을 타서 마신다는 말을 하는 걸 봤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 아닌가? 이게 좀 더 연해질 수 있는 건가? 지금 마지막에 커피라는 향과 맛에 딱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 엑셀로 내리면 가망이 있을까? 더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셀까지도 한 번 더 버튼을 내려놓고 맛을 보도록 하죠. 진짜 이 정도면 사발이네요. 사발. 와, 이 정도면 진짜. 네, 이렇게 많이 아무튼 들어갑니다. 그러면 향 맡고 바로 맛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향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연하긴 하다. 이렇게만 봐도 연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이게 강도도 그렇고 엄청 강한 커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물까지 엄청 많이 타버리니까 커피를 되게 보리차처럼 마시는 아주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부대끼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커피 향, 맛 이런 것들 아침부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커피입니다. 네, 커피 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꽤 있고요. 여기로 따지면 손가락 하나 요 정도 남았다. 떨어질 수 있어요. 딱 요 느낌입니다. 딱 그 느낌까지 왔네요. 하지만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메리카노로 내려서 맛을 봤을 때 제일 좋았어요. 딱 마지막에 버저비터 하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은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까지 내리면 평소에 정말 연한 커피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한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다시 구매 계획이 있습니다.
캡슐로 따지면 그렇게 완성도가 부족한 캡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완성도도 있고 맛도 있고 괜찮은 커피입니다. 설명대로 뭔가 아침에 부담 없이 부대끼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맞네요. 조금 마음을 열고 드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커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